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노려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지난 4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국교회를 출석하는 개신교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신앙생활의 영향자로 어머니가 54%, 아버지가 33%, 목회자가 2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회 출석이 줄어들고 온라인 예배가 중심이 되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가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비대면 시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해답은 무엇인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원장이신 이호섭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교육국 국장이신 유영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끝으로 행복나눔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최근 메타버스 교회학교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신 김연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의 형태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일학교 예배 역시 온라인으로 대부분 드려지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현장에서의 신앙교육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자, 비대면 시대 다음 세대들이 겪게 된 신앙교육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지 이호섭 원장님께서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 교회의 10대하고 20대의 복음화율이 3.8%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상당히 위기를 맞이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코로나19가 닥치는 바람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교회 전적으로 의탁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래도 나은데 부모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나?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각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또 영상 자료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그런 좀 도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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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 다음 세대들이 겪게 된 신앙교육의 어떤 변화 김현솔 목사님께서도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가정은 교회와 또 신앙교육과 조금 분리됐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다녀오면 이 교회 가방을 다음 주일 오기까지 그냥 가정에 보관한 가정에 보관하는 그런 가방 보관소의 역할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메타버스가 오히려 특별한 하나의 선순환을 또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서 가정 안으로 교회가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또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온라인 여름 성의학교를 할 때에 가정을 여름 성의학교로 꾸몄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여름 성의학교면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교회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간식을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여름 성의학교를 꾸미고 이것을 각 가정마다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으로 그럴 때 모두가 다 보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예쁘게 이 우리 가정을 여름 성의학교를 꾸며야 되겠다. 그런 또 좋은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정에서 찬양을 같이 하고 또 가정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에서 또 신앙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같이 할 때에 가정의 부흥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또 역사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일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주일에도 찬양이 별로 울리지 않고 말씀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온라인 성경학교나 또 우리 온라인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그런 교회의 역할들, 가정교회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불신 가정들. 예전에는 불신 가정들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면 참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연락이 안 되고 또 여전히 차단됩니다. 근데 이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이나 또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교회와 직접 학생들과 연결되고 또 학생들이 설령 교회를 못 넘어도 예전에는 교회를 한번 안 넘으면 거의 보름간 찬양도 또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 교회와 접속하고 교회 학교와 접속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찬양을 또 배우게 되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신 가정 부모님들도 교회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생존 신방이라고 교회에서 가정에 간식을 주고 또 큐티 교재를 주고 할 때 부모님들이 일반 학교나 학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터치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또 많은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이 시대에 또 이 메타버스로 이루어진 이 교회 교육 시대가 오히려 교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위기지만 이제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크리스천 가정에서의 자녀들 신앙 교육이라고 하면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일에 한 시간 신앙교육으로 건강한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싶지만 부모들이 이 교회 학교에 전적으로 내맡겼던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목사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일반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던 것은 일반 교육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학교에 전문적인 그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에는 교회도 어떤 전문가들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일로 다 간주를 하게 된 거죠. 이 성경 공부 그 자체도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이제 착각이었다 하는 것은 교회가 그 교회 보내면 아이들을 교회 보내면 아이가 저절로 신앙 교육이 될 것이다.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 그게 큰 착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제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교회 예배가 그리고 이제 설교나 이런 것이 이제 50%로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가정 예배가 27%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2019년 그 통계를 보면은 가정 예배가 8%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그게 27%로 올라갔다. 이제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영향력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근데 신앙 교육의 목적은 사실을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전달에 머무르지 말고 역량의 어떤 그 개발로 이게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고 중심의 교육과 실천 중심으로 교육이 이제 함께 가야지만 그게 어떤 균형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대면 교육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천 중심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와 이 함께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언택트라고 하는 이 환경이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한 그 효과도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예. 교회 학교 교육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 쪽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교회 학교가 이제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커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자녀 세대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크리스천 부모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고 또 중대형 교회 경우는 발빠르게 온택트 형식으로 소통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다수 교회가 한국 교회에 뭐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된 대응 능력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교회 학교 등 다음 세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또 교단과 교회들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이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빠르게 이제 온라인 교육에 이제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방송 장비라든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는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에게 방송 장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유튜브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스마트 교육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장비들이 없었지만 가정에서도 이제는 스마트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든 그런 그 기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각 교단에서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우리 교단의 연합체 한교총이라든지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교단 연합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도 하고 또 지도자들이 그런 어떠한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서 이 일에 좀 인벌브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는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 온라인 시스템 메타버스를 통한 많은 교회들이 좀 가상 현실 속에서 캠프도 하고 또 여러 성경학교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직접 참여해서 그런 예배와 모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속히 많은 교회들한테 보급되기 위해서는 그 역량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지도자가 그런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면 좀 그런 환경들이 조속하게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정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그런 이 다음 세대들의 그런 변화된 환경을 빨리 이해해가지고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정이 안 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단적으로 좀 보호할 수도 있고 또 뭐 교단 연합체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교회가 중소형 교회의 어떤 그런 멘토 멘티를 해서라든지 어떤 그런 결연 자매결을 한다든지 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나 또 교단에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 또 방법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김현철 목사님께서 네.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교회 목회자들께서 의식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교육이나 또 이 메타버스 교육은 좀 어려운 것이다. 또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들이 또 안 해왔던 거니까 또 네. 하려고 할 때 또 네.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좀 이렇게 좀 두려움도 있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또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말려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 이 메타버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 영상 통화 기능으로 그 첫 번째 저희들 메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영상 통화를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지난주에 산 그 인형도 보여주고 자기 집 저녁 반찬도 생중계를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신앙 교육을 하면서 아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우리 목회자님들의 교육 플랫폼도 예전에 늘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좀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로 새롭게 도전들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걸 또 개선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교회 교회들마다 이제는 각 교회들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 얘기가 함께 나오는 얘기라는 그래서 연결된 각 교회의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또 각 교회에서 잘하는 부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허브 형태로 이걸 하나로 모아서 교육 박람회처럼 온라인 교육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적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우리 교회는 저것이 조금 어렵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개인 역량이나 그리고 어느 개인 교회의 어떤 역량, 이것은 결국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 교단이 좀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사역을 위하여서만 따로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잠드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글을 올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누가 또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 사역을 우리 각 교단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역자들, 그런 역량들을 함께 모으고 또 교단과 교단들이 함께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이번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메타버스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냥 말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의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역의 하나로서 시작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고 또 하나가 되는. 맞습니다. 각 교단들의 또 좋은 특성들 또 좋은 장점들을 하나 모아서 우리 각 교회들이 함께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시대의 어떤 신앙 교육을 위한 대안 또는 뭐 방법 어떤 게 있을지 유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 7, 80년대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 교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교회에서밖에 어떤 이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가서 놀 수 있는 문화가 교회가 사실은 주도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재미가 없는. 예,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재미있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걸 이렇게 주도를 한 것이 바로 이제 90년대까지 그랬던 90년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 여름 성경 학교 전념을 하고 이제 시청과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아이들까지도 이런 뭐 여름 성경 학교라든가 그러면은 굉장히 교회로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1990년대 말서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멈춰진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야 이게 콘텐츠가 좀 뭔가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이게 좀 확충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교단에서 이제 이게 코로나 이게 이제 19 시대를 그 준비한 것은 아닌데 작년에 굉장히 이게 이제 콘텐츠가 이제 잘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과 이제 연계된 거를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매주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금 이제 이거 언택트 시대에 이제 그 가정 예배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면 뭐 그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제 그런 그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에 이제 그 콘텐츠를 지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자녀와 함께 이제 부모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지에 이제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예배 시간에 시청한 생명 스토리 그런 거를 다시 볼 수 있고. 또 자녀와 함께 기도와 찬양을 하고 생명 그 스토리를 다시 보면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신앙의 그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영적 생명력을 이제 발산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코로나 작년 또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교단마다 교회 학교 콘텐츠들에 대한 어떤 개발 또 소통의 방법들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올 여름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들이 있었는지 한번. 네. 예, 저희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음 세대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해서 우리 공과를 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과를 담아서 주는 그 케이스도 이런 박스에다가 담아서 주고 또 특별히 홀리 퀴즈 다니엘 스토리보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스토리보드. 네, 다니엘 스토리보드 게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과에서 배운 다니엘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그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이렇게 참여해서 특별한 그런 여름 성리학교 기간에 참여해서 배운 공과를 이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하고 부모님하고 또 형제들하고 같이 게임할 수 있는 다니엘 스토리 보드 게임을 만들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캐릭터들을 만들고 또 어떤 그런 달란트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이 흥미를 좀 유발해서 배운 성경 말씀을 그런 특별한 게임을 통해서 다시 복습하고 다시 또 나누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분당에 사는 학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가정에서 이런 보드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면서 나누었더니 너무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흥미롭게 하고 또 자신들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많은 그런 자료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이 이 텔드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 텔드 스토리라는 것은 텔드 스토리라는 것은 성경 속에 40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그림에 이렇게 천에 이미지 형상화를 시킨 그 그림을 보면서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또 적용하고 나누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텔드 스토리 40가지 이야기들을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드 게임으로 만들어서 스토리 보드 게임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흥미롭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게임 하면서 예, 게임 하면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 게임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배달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 제작을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캠프라든지 또 지난번에 우리가 7월 31일 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퀴즈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부흥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 많은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을 더 좀 더 앞으로 더 개발하고 또 실제적으로 개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는 네. 이제 각자 교단에서 했던 것들을 더 많이 네. 나누고 예. 정보 교환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자리가 너무 예.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아까 뭐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가서 드리고 그냥 끝나는데 예, 지금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정에서 네, 네, 다시 반복할 수 있고 네. 복습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백석교단에서 또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백석교단은 아까도 제가 이제 콘텐츠 그 개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지금 총회장이신 이제 장종현 목사님께서 이제 오래전에 이런 그걸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콘텐츠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보통 사회를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일반 사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걸 접목을 시키고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생명이 있는 그 복음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개발을 콘텐츠를 개발을 했는데 너무 이 콘텐츠 개발을 잘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이제 그 맞춰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그 교육 철학을 그 한 예배의 공과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이 변화되고 사회를 변혁하는 능력이 발휘되도록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문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회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세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성경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쉽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능동적으로 참 코로나를 딱 맞으면서 준비한 건 아니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예, 딱 오래 전에 예. 이제 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 예. 그룹들과 함께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딱 코로나 그러니까 작년에 예. 이제 그 하반기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콘텐츠를 갖다 발표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맞은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배 콘텐츠가 이제 다능 다중 지능 이론을 이제 적용한 예배와 교육 콘텐츠. 뭐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제 뭐 어떤 영성 지능을 중심으로 한 뭐 아홉 가지 다중 지능.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이런 콘텐츠들이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적은 인원으로도 이제 왜냐하면 적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가능한 이 문화 예배 콘텐츠. 그래서 요거는 모든 예배 공과 콘텐츠는 교회 규모, 지역적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렇게 제작이 되어졌고 또 교사가 많은 교회는 교사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있게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미자립 교회나 이 작은 교회는 소수의 인원으로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예배의 순서의 모든 진행 자료가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이거는 예배 공과에 관한 상세한 어떤 교환 자료, 교사형 책자 그리고 웹사이트에다가 이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회원 등록만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세미나를 이제 통해서 유기적으로 이제 교육 관리를 하는데 매년 상반기 1월 달에는 새로운 어떤 커리큘럼 그게 매번 이제 이게 바뀌어지니까 커리큘럼과 교재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하고 또 이제 10월 달에는 다음 해에 이제 커리큘럼 소개 및 이제 어떤 사역 계획 수립을 돕는 세미나를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 사역 단체하고 이제 같이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문화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일반 사회 문화와 이게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굉장히 좀 높여지는 어떤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좀 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교회학교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신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메타버스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메타버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디서 타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마을버스라고 이야기도 마을 하고요. 이야기도 이미 하고. 탑승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치 예. 물고기가 내가 바다에 살고 있다는데 바다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같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이건 조금 교회와는 이질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좀 약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직접 현장에서 대면으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또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 교육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오히려 더 선용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재범 교수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신 분들도 스마트폰이 우리 현재 학생들에게는 현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는 5장 6부를 넘어서 5장 7부의 개념이다. 신체 일부분이다. 신체 일부분. 기성세대는 이 스마트폰을 통신기기로 인식을 하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세대들은 이 스마트폰을 세상과 연결되는 매체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우리 선교지의 언어로 또 선교지의 문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세대들 또 지금 현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언어와 또 그들의 패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줌일 학교를 매주 합니다. 이것은 줌과 주일 학교를 결합한 주일 학교. 매주일 밤 8시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또 지도 목사님이 함께 온라인으로 매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온 아이들 이 주밀 학교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또 불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참 재미있게 잘 운영하기 때문에 외식을 나갔거나 혹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반드시 그 시간에는 같이 만나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복음 교육 또 신앙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고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재미있게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고난주간 되면 TV 안 보기 혹은 인터넷 안 하기 스마트폰 안 쓰기 예전에 미디어 금식 운동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에서 오히려 이걸 좀 약간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를 찍어서 올리기 그래서 우리 큐티 단톡방이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 학생들, 선생님들이 목회자들이 올리면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그 단톡방에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십자가를 찾아서 올리기로. 그래서 매일 학생들이 다니면서 식당을 가거나 혹은 어떤 다른 길을 가다가 저기 십자가 모양이 있다. 그곳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십자가가 있구나. 식당에도 십자가 있고 또 가정에도 십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십자가만. 그 특별한 고난 주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몰랐구나. 그렇게 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이 고난 주간에 그 브이로그를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동영상을.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자기가 어떻게 고난 주간을 지내는가를 이 브이로그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은 좀 약간 소극적이고 또 학생들은 조금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패턴에 맞으면 굉장히 적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상당히 소극적인 학생들인데 가정에서 중창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참석하는 것을 이렇게 짧은 동영상으로 지금은 오후 2시인데 온라인 목사님 설교를 내가 다시 들어가서 보면서 기도 제목하고 그런 걸 동영상 올립니다. 어떤 친구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까지 그것을 일상을 찍어서 자기 일상을 요즘 학생들은 그 일상을 짧게 올린 그 브이로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세대에 맞게 이걸 올려서 이걸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성도님들도 좀 현대 문화에서는 약간 조금 거리감을 두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서로가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부, 유년부, 또 중등부, 고등부 예전에 각기 따로 나누어졌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영역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같이 나오고 서로의 또 교육 활동이 공유되면서 함께 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오히려 굉장히 강화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 여름에서 저희들이 가장 특색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온라인 글로벌 캠프를 했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캠프.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수련을 많이 하고 온라인으로 집회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선교 여행이나 또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랜선으로 복음을 타고 선교지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필리핀의 1200명 학생들 그리고 호주,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우리 한국에 있는 400명 학생들 이렇게 1600명 학생들이 1600명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는 있지 않지만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같은 복음을 나누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이 장면들을 또 서로 같이 또 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 정말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교지에 가려고 하면 막대한 경비가 들고 또 여러 일정도 뽑아야 되지만 하지만 이렇게 선교지에 있는 혹은 다른 해외에 있는 교회들과 학생들이 이번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어려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들은 정말로 열악한, 누가 보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를 두고 4명, 3명이 정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 새롭게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또 하나의 특별한 또 교훈을 얻었고 이런 이 메타버스 사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회와 또 우리 복음의 역할들을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도전하면서 그런 콘텐츠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정에 대한 여러 역할들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또 역할이 있을 것 같고 부모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한 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코로나가 있기 전에 다음 세대들의 위기라고 해서 그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부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물론 잘하시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시겠지만 이 부모들이 너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이 저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했어요. 가정에서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많은 교육 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 진흥원에서는 성경 바이블 방탈출 키월드라는 그런 방탈출 프로그램을 우리 박요엘 목사님이 개발했는데 이 보드게임도 우리 박요엘 목사님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방탈출 성경 방탈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방탈출 성경
키월드, 바이블 키월드, 성경 방탈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놀이를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가정에서도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뭐 나름의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아주 좋은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들이 많이 일어나야 이 가정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그 신앙의 롤모델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때 부모님들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장을 아주 단정하게 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저는 요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이 정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세미 정장을 하지만은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 이런 장비들도 자녀들이 직접 준비해서 예배들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참여할 때. 그럼 자녀들이 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 이 교회들도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이 공급하지 않고 온라인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얼마든지 이 바이블 키월드 이 방탈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급할 수가 있고 또 이 보도 성경 말씀 보도 게임 같은 것을 가정에 보내줘서 이 공과 함께 가족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예배에 필요한 순서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영상 자료들이나 또 이를 위해서 이제 교단은 물론이고 이 아주 교단을 넘어서 이 교계가 좀 연구를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특별히 CTS와 한국교회 6개 교단이 함께 TV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해오고 있는데 이 TV 등의 미디어를 통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장점 또 교단과 한국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들과 또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유영삼 목사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런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서 사실 이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들 답답해하고 교회들마다 답답해하고 또 각 교단들에서도 많이 이제 뭐 콘텐츠 개발하고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답답해하는 그런 교회나 또 이런 어떤 기관 같은 데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한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한 길찾기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부모님들과 교회를 위한 어떤 조언의 말씀들을 짧게 이어서 원장님부터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베리아의 북극 곰은 눈이 많이 와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이 적게 오면은 얼음 위에서만 계속 살게 되면 그 생태 환경이 열악해져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도 가사에 분담을 하고 부모들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하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점차 더 확대되고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 이게 이제 눈가도 같은 거네요. 북극곰에 함께 있어서 눈가도 같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가사도 분담하듯이 교육이 있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영삼 목사님. 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다음 세대가 많아질 때 한국교회가 이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모든 게 위축되고 하지 않으면 그 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정과 그리고 교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효선 목사님 또. 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해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복음의 도구로 통로로 쓰시던 것처럼 지금의 온라인과 또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복음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면 정말로 놀라운 방법들이 아까 방탈출 게임도 네.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걸 통해 오히려 전도가 되었어요. 그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만 계속 신앙 교육하는 것이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균형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교회에 오도록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까? 그럼 교회 와서 2층, 3층, 4층을 코스를 돌면서 내가 예배드렸던 교회에서 하나씩 문제를 풀고 그때 출애굽기 할 때인데 출애굽기 과정을 따라서 아이들이 하면서 나중에 또 큐티 교재도 가져가고 이걸 이제 교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야 나도 가도 되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도 부모님 허락하면 이 교회에 오도록 하자. 이것이 허락이 되어져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네. 이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 오히려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서 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방법들 같이 나누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거창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방법들을 찾아서 학생들과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런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가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정말로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비대면 시대 자녀들의 신앙교육 길찾기라고 하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하는 일은 크리스천 부모들의 마땅한 사명일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한 방법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대인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을 찾는 일은 더 이상 게을리할 수 없는 일들 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라면 당연한 일이겠고요. 또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관심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